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 자, 포천에 이제 와서 오전에 다육이 관리하고 분갈이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오늘은 집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요.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항상 짜장면 사 먹다가 집에서 반찬 세 가지 하고 도시락 김하고 해서 점심 맛나게 먹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밭을 두 고랑을 빌렸습니다. 올해 첫 이제 그 상추를 심어 보려고요. 고추, 가지 뭐 요런 묘목 몇개 사서 심어 보려고 밭 지금 일구는 중이고요. 지금은 상추밖에 못 심는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이달 말일쯤 심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고랑을 일구고 여기다가 거름 있잖아요. 거름을 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래요. 그리고서 한 일주일 열흘 후에 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뭐 씨앗도 상추 씨앗도 조금 사왔어요. 뿌려주려고요. 묘목 몇 개? 30개? 30개에 5,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상추 묘목. 꽃상추 저는 다발상추를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는 고추도 조금 두 고랑에 조금 심어서 한번 수확을 해서 먹어보려고 하고요. 근데 기름값이 더 들겠어요. 저기 유튜브 찍는데 일을 하다가 사람이 빠져버려 삿밖에 안 보이네. 그런데 농사를 상추를 심어보질 않아가지고 그 상추 심어서 수확해서 먹은 그 형님 있어요. 형님한테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심으려고 하는데 거름 산그 저기 농협에서 이 거름을 뿌리고 상추를 심으면 개분이라 거름 성분이 독해서 상추 심는 상추가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흙을 갈아엎어도 일주일 열흘 지나야 잘 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물이 없어가지고 상추 심어놓고 물은 뭘로 주냐 그랬더니 생수로 준대. 생수에다가 준대요. 아직 여기 물이 없는 밭이에요. 근데 이제 농사 지라고 해서 저기 많이 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딱두 고랑 빌렸어요. 상추, 가지, 방울, 토마토, 뭐 호박 요런 종류 심어보려고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고 나서 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지금 가물어가지고 땅이. 근데 이게 수도가 없어갖고 물을 뭘로 줘야 되나요? 생수 사다 준다고 하는데 상추 수확해서 먹는 것보다 생수값이 더 들어가겠어요. 빨리 부지런히 파세요, 얼른. 이 농사가 거저되는 게 아닌데. 그죠? 여기까지 와서 하는 기름값,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육이 키핑장에 왔다가 거기서 좀 멀지 않은 데라 이제 이렇게 딱 노는 땅이 있어서 빌리긴 했는데요. 아, 기름값 1시간, 왕복 2시간 기름값 가지고 사 먹는 게 싸긴 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아이고 키핑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상추 심고 씨 뿌리고 이제 밭 일구고 거름 뿌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감독관이에요. 항상 다육이 농장에서는 이 PD 감독하다가 저기 그 쉬는 데 가서 졸고 앉아서 졸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할 일이 없네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 PD예요. 그래서 저는 감독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따 여기까지 끊고요. 상추 심어놓고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까 밭도랑 일군 데 이어서 상추 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상추 30포기가 아니고 25포기래요. 5,000원에 25포기. 자, 오늘 이렇게 거름하고서 위에다 심었는데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름하고 일주일 있다 심으라고 그랬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여기 물도 없고 그래서 일단 심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와서 죽었나 살았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발상추, 꽃상추. 자, 이 PD가 농사를 잘 짓는지, 그래, 상추를 얼만큼 따먹을지. 요거, 거름하고 상추, 25포기에서 한 10,000원 정도 들어갔나요? 근데 10,000원씩 상추 사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재미삼아 한번 농사를 지어본다고 하니까, 오늘은 상추, 다음에는 밥고랑을 만들어가지고, 가지, 호박,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한번. 종합농장. 주말농장. 한 시간 걸려서 와서 해서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먹지. 자. 그래서 이게 상추는 밥고랑을 만들, 또랑을 만들지 않고 그냥 심었어요, 이렇게. 소꿉장난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거 밭 일구는데 굉장히 많이 힘드네요. 저는 그래서 조금 하다 말고 잤습니다, 차에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